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리가미 드리퍼라는 제품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드리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리오에 사용되는 콘 형태의 필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칼리타 웨이브 같은 바닥이 평평한 플랫바텀 형태의 필터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양 자체는 이렇게 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상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 자체도 약간 따뜻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어서 인스타용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 2인분이 있고 그 다음에 3, 4인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구매를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3, 4인분짜리를 사서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받침대 홀더가 꼭 필요로 하고요. 홀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리퍼를 위치시켰을 때 매번 좀 수평을 좀 맞춰야만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퍼 자체가 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서버에다가 브루잉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머그컵이라던가 컵에다가 바로 브루잉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리오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필터 자체를 린싱을 해보면은요, 리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구조상 이제 밀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틈 사이로 추출 구멍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통기성이 좋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했을 때는 추출 흐름이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하리오 V60하고 비교를 해서 브루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출 속도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시바리스트 필터를 갖고 하리오 V60 필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초에서 25초 정도 빨라졌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더 선명하고 클린하고 잔미 없는 맛들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리오 V60하고 굉장히 비슷한 클린함, 선명함을 보여줬었고요. 사실상 그냥 동일한 커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가미에다가 시바리스트 필터를까지 넣어갖고 조금 더 추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선명한 커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요것도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고요. 맛도 그냥 일반 하리오 V60에다가 시바리스트 필터를 사용한 거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브 필터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오리가미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하리오 웨이브 필터, 그러니까 플랫 바텀 형태의 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웨이브 필터를 인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주름 자체가 안으로 밀착이 되기 때문에 통기성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대신에 필터 높이 자체가 하리오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필터 자체가 드리퍼 구멍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플랫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 밑바닥의 면적 자체가 구멍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에서 이제 중국 선수가 이 드리퍼를 가지고 브루잉을 하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했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잘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드리퍼의 특징을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이븐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고른 추출이 가능을 했고, 그리고 추출 흐름도 조금 더 원활해서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한 맛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오리가미 드리퍼하고 그냥 일반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웨이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런스 있고 바디감, 단맛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두량은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굵기도 조금 더 가늘게 해서 한번 브루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출 시간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맛인데, 맛도 솔직히 얘기해서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를 이용한 거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리오 필터가 비슷한 맛을 내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웨이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거를 구매를 하고 몇 번 내려보고 그냥 리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아 갖고 제가 한 3달 정도 동안 그래도 굉장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내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히려 결과물 자체가 잔미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살짝 연하게 추출이 된다거나 그랬던 쪽은 네, 칼리타 웨이브 말고 요 오리가미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냥 웨이브 필터, 바닥이 평평한 그런 플랫 바텀 형태의 컵 필터를 갖고 내린 커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챔피언이 사용했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가끔 실망할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 뭔가 좀 월등하게 굉장히 인상적인 커피를 만들어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필터의 오리지널 드리퍼하고 결과물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필터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에서 브루잉을 할 때 원두마다 약간 필터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옵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맛이 좀 주가되고 선명하고 클린한 맛들을 원하는 그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콘 필터를 사용을 하고, 단맛이라던가 바디감에 집중을 해야 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리오 웨이브 필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드리퍼를 바꿔가는 게 아니고 드리퍼는 오리가미 하나만 놓고 필터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네,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하리오던 뭐 칼리타 웨이브던 집에 있는데 뭔가 드리퍼를 바꿔서 내 커피 어떤 퀄리티가 상승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쁘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실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본 것보다 거의 몇 배는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나씩 구비를 해서 조금 홈카페 하시는데 이렇게 눈으로도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오리지널 드리퍼들 하고 큰 차이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한 번씩 구매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리가미 드리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드리퍼들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